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나는 느끼지 못하는 냄새나는 신체 부위 7곳. 어떤 부위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귀 뒤쪽. 이 귀 뒤쪽은 세수할 때나 머리 감을 때 이제 손이 잘 안 닿으니까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피지 분비선이 모여 있어서 자칫하면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피지도 생길 수도 있고 네. 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맞아. 가끔 이 귀 뒤에 피지 있는 영상들 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두 번째, 목 뒤. 목 뒤쪽은 주름이 잘 지기 때문에 그 주름 사이사이에 피지와 땀 분비가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. 세수할 땐 일부러 좀 많이 닦아줘야 되겠어요. 맞아요. 세수나 샤워할 때 목 뒤까지 꼼꼼히 닦아야겠네요. 세 번째, 손톱 밑. 이 손톱 밑은 때가 쌓이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이에 뭐 기름때나 이물질이 끼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. 네 번째, 사타구니.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세균 번식이 쉽고 그러면 피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평소에 꽉 끼는 옷보다는 조금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을 입거나 건조를 잘 시켜줘야 된다고 하네요. 샤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속옷이라든가 바지를 입지 말고 좀 말려줘야 되겠네요. 다섯 번째, 얼굴. 피부가 지성인 분들은 간혹 이 피지가 산화되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리고 특히 이 콧구멍 주위는 피지샘이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꼼꼼히 닦아줘야 된다고 하네요. T존이라고도 하죠. 맞아요, 맞아요. 여섯 번째, 인중. 이 인중 냄새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가끔 이 냄새를 이렇게 맡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. 나는 분들도 계시고 청결하게 닦는 게 중요하겠죠. 코에서 땀이 흘러내리면은 그 피지선 때문에 냄새 나는 게 아닐까. 땀 그렇네, 때문에. 그렇네. 일곱 번째, 등, 가슴.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서 지방산 분해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모공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이 때타올이라고 해야 되나? 샤워타올 같은 거. 이태리타올 뭐 그런 걸로 좀 많이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좀 샤워를 해야 되겠어요. 나는 평소에 깨끗이 닦아서 냄새 안 나 라고 하는데도 이 부위들이 남들에게는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남들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. 오늘부터 깨끗이 닦아야겠네.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샤워나 목욕할 때 이쪽 일곱 곳 부위를 신경을 잘 안 쓴 것 같은데. 아, 그럴 수도 있죠. 그렇죠.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냄새가 나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